네.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이죠. 이게 설마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50만 명을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Q&A. 가족 브이로그를 찍게 되면은 이 질문이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확실히 딱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주면은 그냥 다 잘 먹어서 매점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매점이라고. 근데 매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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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점이가 됐습니다. 예, 이름이랑 관련 없어요. 스카이다이빙 있잖아요. 스카이다이빙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기하더라고 남들 하는 거 보면. CCTV 내 남편이 유튜버가 된 이유. 첫 번째 태어나서 처음 당해본 몰카기도 하고 내 사생활이 전부 기록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CCTV 영상에서 김딸이 이제 난리 피우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김계정 여자 버전이네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요 절대. 제 뱃살이 제일 말랑하네요. 아, 나 근데 아무리 이제 50만 Q&A 이제 좀 자유롭게 써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나 저렇게 경우 없는 댓글들은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형식상으로는 중학교 동창이라서 중학교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 안 그래도 최근 영상이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음 여행도 그냥 가볍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하나 찍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을 때, 머리 길지 않을 때, 자기 관리할 때? 누가 들으면 나 자기 관리 안 하는 줄 알겠어. 턱 수염 좀 미세요 진짜. 아 이거는 나갈 일이 없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예. 지금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행복하다요. 행복하대요? 단 한 번도 저희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너무 죽이 잘 맞고 정말 천생연분인 그런 커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주 부러웠죠. 청춘을 불사르고 있을 때 나는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불려져가면서 일하니까 이제 놀러 가는 것도 되게 제약이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스물 후반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장점이 된 느낌? 진짜 좋은 게 이거죠. 40살에 딸이 20살이야 결혼하지 마! 제가 가져올게요. 쪽면을 데려왔어요. 귀여워가지고 귀엽긴 해. 주인 닮아가지고 궁뎅이도. 자, 이게 이제 도깨비 반스라고 바야흐로 이제 11년 전이니? 그때 김한혜한테 100일 선물. 그치 그치 그때 받은 선물이에요. 첫 선물 이거랑 초록색이 있었어요. 근데 초록색은 진짜 너무 심하게 훼손돼가지고 버리게 되었고 얘는 최대한 안 입는 방향으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와 뒤에 빵꾸 뚫린 거 봐. 이 뒤에 안 그래 이 빵꾸가 나더라고. 아무리 안 입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상징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더럽다 야 이제 고추. 제가 좋아하는 핀티가 저겁니다. 예. 트랙스 라지 맞나? 아니 싫어. 24시간이 뭐잖아. 네 이제 뭐 편집자님도 없고 이제 저만 편집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한번 달려보겠다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이건 좀 내려줘. 나 부끄러워. 굉장히 Calvin Klein. 나도 궁금해. 쟤 좀 사 좀 줘봐. 네? 쟤 줄까? 이걸로 혀를 재요? 혀 잘리는 거 아니야? 예, 6.5cm랍니다.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배그 영상은 요즘 아예 김계정2라는 채널이 있어요. 서브 채널. 그 채널에 아예 그냥 배그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본 정보 꽤 많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경야! 한 3개까지는 될 것 같아요. 100원짜리는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세워서는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핀 적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580만인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좋죠? 전체 수익을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내 가족들도 심지어 몰라 내 수익을.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 많은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00만 조회수 나온 거 그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쇼츠는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S E X 감사합니다. 지금요. 면허증 받고 학교 수업 들으러 갔죠. 제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땄으니까. 사실 두 곳이 있거든요. 부산 호텔 호캉스 갔던 곳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 카라반 갔던 거. 카라반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영상 안 쓰고 가족끼리 두루두루 한 번 더 갔다 올까 생각 중인데, 근데 부산 호캉스 거기 호텔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 번 더 가고 싶긴 합니다. 비싸. 우리 재밌겠는데? 한번 이거는 한번 지금 예행 연습을 한번 거쳐볼까? 이렇게 딱 이제 우리 오는 거지 이제. 막 지팡이 같은 거 짚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엄청 묵혀. 요즘 UTC 만들어요. 아, 그래 이 정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김계정 채널 오신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제 그럼 옆에서 이제 김한혜는 아유 형 반가워요. 난 이가 왜 이렇게 빠졌어? 아유 우리 별풍선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리액션이 아닌 게 지금 우리들 세대들이 크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조금 자신이 있는 게 저는 절대 유튜브 하면서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나의 항상 소신이 있고 나의 컨텐츠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제 거 좀 봐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빌지도 않을 거고. 좀 같은 의견이죠? 옆에 꿇어야 되나요? 이 50만 명 찍으면은 얼공을 한다 이 발언이 왜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은 그 구독자 5천 명 제가 됐을 때 배그 안에서 이모트 가지고 질문 답변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스처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500만 명은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이건 야, 이 새끼 이거 얼굴 공개 안 하겠다는 건가? 살짝 이런 느낌이고 뭔가 50만 명은 딱 맞아가지고 그냥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이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 근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얼굴 언제 하지 하면서 이제 컨텐츠 각 보고 있긴 했거든요. 제가 처음 유튜버가 됐을 때는 김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22살에 살짝 얼굴을 하면은 어 재밌겠다 오 길거리에서 알아봐주면 기분 지리겠는데 이 느낌 이 생각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듯이 김딸이 중학생 남자 오빠들 무리의 팬이에요 이러면서 둘러싸인 적이 있는데 너무 애가 새하얗게 질려서 그날 하루 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찍는 곳이 집 주변 배경이다 보니까 굳이 이 영상에 담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긴 했잖아요. 가족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가족들이 뭔가 불편해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이건 본말 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적어도 김딸의 의사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얼굴 공개는 지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만 구독자를 기념해가지고 Q&A를 진행해봤는데요. 더욱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